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원국입니다. 오늘 한국사람 다섯 번째 게스트 이정윤 세무사님을 모셨습니다. 세무사님이 지난 시간에는 그 탑다운 방식 투자를 설명해 주셨는데요. 어떻게 매크로를 바라봐야 하는지 또 수급 그리고 산업 이런 거를 설명해 주셨고요. 애널리스트 리포트도 이제 굉장히 자주 보신다고 하시는데요. 그리고 특히 이제 뭐 산업 플러스 토픽 주식을 유심히 보신다고 하셨는데 거기서 주로 이제 뭐를 봐야 될까요? 하도 보고서가 많아가지고요. 진짜. 네, 일단 증권사 리포트를 보면 사실은 이제 초보 투자자일수록 종목 위주로 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 추천했네? 목표가가 얼마네? 근데 현대주가가 얼마네? 사고 싶다. 그 이유는 뭐냐면 사실 여러분들도 목표가를 설정할 수 있어요. 대부분의 목표가는 현주가에서 한 30%에서 50% 정도로 나옵니다. 그럼 10,000원짜리면 목표가는 13,000원에서 15,000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제가 보기에는 종목이나 목표가를 중요하게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산업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특히 저는 탑다운이니까 탑다운으로 볼 때 전체 시장을 본 다음에 산업을 봐야 되는데요. 주식 투자자로서 개인의 능력치 한계라는 게 있거든요. 왜냐하면 증권회사의 애널리스트 분들은 한 산업의 전문가 분들입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 애널리스트, 유통 애널리스트, IT 애널리스트 이런 분들이죠. 제약바이오 애널리스트. 근데 주식 투자를 하는 개인들은 그냥 토탈 플레이어로 참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저 혼자 산업 분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죠.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능력적으로도 떨어져요. 그래서 선수급인 애널리스트들이 산업 분석을 해놓은 걸 참고를 안 하면 바본 거죠. 참고를 해서 아, 이 산업이 지금 좋구나. 근데 또 그 친절한 산업 분석 리포트는 이렇게 탑픽 종목들이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아, 이 산업 진짜 마음에 드네. 근데 그 산업에서 이런 좋은 종목이 있어? 내가 좀 직접 체크해 볼까? 좀 이런 접근 방법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보실 때 모든 산업을 다 보시나요? 아니면은 좀 그래도 이해도가 좀 더 높으신 산업이 있고 이거는 이 사람은 뭐 아무리 봐도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도 좀 있으신가요? 어떠신가요? 일단은 주식을 20년 이상을 했으니까 사실은 이 산업의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예전에는 좀 큰 산업이었는데 지금은 많이 좀 쪼그라들었네. 반면에 예전에는 진짜 별로 이런 산업이 있었나? 우리나라에 무슨 메타버스 산업이라는 게 존재했나요? 전기차 산업이라는 게 존재했나요? 없었죠 예전에는. 없었는데 생겼네? 커졌네. 그래서 제가 요번 책 제목이 성장주의 투자라는데 성장주는 결국 성장산업에 포함되어 있는 주식이겠죠. 그럼 성장산업은 제가 지금 벌써 설명을 드린 거예요. 과거에는 굉장히 큰 산업이었는데 지금은 별로 안 크네. 예를 들면 조선주, 철강주가 그래요. 또는 전력주가 그렇죠. 한국전력은 30년 전에는 시가총액 1위 기업이었거든요. 네, 맞아요. 그리고 포항제철이라는 이름이 포스코로 바뀌었는데 포항제철 시기 때도 늘 시가총액이 2위, 3위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조선주에서 현대중공업은 시가총액 4위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거든요. 조선주 때. 현대중공업 뭐 이런 것들이요. 네. 그래서 10년 전, 20년 전엔 그랬는데 지금은 10위 안에 아무도 안 남아있죠. 근데 반대로 예전엔 전기차 산업이라는 게 있지도 않았는데 LG 에너지 솔루션 시가총액 2위가 되어 있고 예전엔 제약바이오라는 게 물론 감기약 만드는 제약회사는 있었지만 바이오 산업이라는 건 신조어죠. 근데 삼성이라는 대그룹에서 바이오라는 이름을 아예 기업명에 넣어서 삼성 바이오 로직스를 만들었어요. 그게 지금 시가총액 4위, 5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성장 산업이 뭔지는 좀 쉽게 설명이 된 것 같아요. 과거에는 없었는데 이제 굉장히 커졌네. 과거에는 큰 산업이었는데 지금은 별로 약하네. 이렇게 접근을 해서 그러면 이제 리포트에서 제가 산업 분석을 좀 잘 보는 건 성장 산업 위주로 좀 보죠. 왜냐하면 세대 산업들은 이미 다 알고 있고 예전에 많이 투자를 했었지만 이제는 별로 투자할 매력 가치가 없네라고 생각을 하니까 저는 이제 제가 관심 있는 성장 산업 위주의 리포트를 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슬슬 산업에서 종목으로 내려갈 때가 이제 된 것 같은데 사실 그 성장주라는 게 당연히 이제 좋죠. 보통 그 시가총액이라는 게 어닝을 따라가기 순이익을 따라가기 때문에 근데 그 성장주에서 제가 보기에 가장 위험한 거는 이미 그게 다 그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으면 너무 늦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구분하시나요? 그러니까 성장하는 거는 사실 이제 누구나 이제 볼 수가 있죠. 분기 순이익이 늘고 있네, 영업이익이 늘고 있네, 매출이 늘고 있네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게 근데 아직 너무 비싸지 않은지 아니면 좀 갈 데가 남아 있는지 그걸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일단은 저는 성장주 투자를 함에 있어서요. 성장주 투자는 결국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예요.
네. 무슨 뜻이냐면 성장이라는 건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성장 그리고 미래에도 성장하겠지라는 생각으로 매수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미래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예측일 뿐이고 점장의 영역이거든요. 그럼 점장의 영역은 어차피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이거 이 회사 10년 후에도 성장이 있겠네? 그냥 믿고 사는 거죠. 그러면 무엇을 믿고 사느냐? 과거부터 오늘까지의 흔적들을 과거부터 10년 전부터 9년 전, 8년 전, 7년 전, 6년 전, 5년 전, 오늘까지 매년 주가가 올랐고 매년 재무제표의 매출액이 늘었고 매년 당기순이익이 늘었다면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10년 후에도 올라가 있겠네? 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왜냐면 그 가정이 아니라면 아무도 맞출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편입니다. 과거부터 오늘까지 성장을 했어? 그럼 오늘부터 10년 후까지도 성장을 하겠네? 라는 가정으로 매수를 합니다. 네. 그러면은 아직은 성장을 못했는데 미래는 할 것 같아 이런 식으로는 투자를 안 하시는 거죠? 왜냐면 그런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이 바이어 중에서도 계속 적자 하고 있는데 뭐 굉장히 많은 재료가 이제 얘네들이 뭐 약을 임상을 성공했대요.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일단 그래서 제가 삼박자를 하는 건데요. 재무제표상으로만 본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제약 바이오 산업에서 살 수 있는 종목은 아무것도 없고요. 또는 게임주나 엔터주도 마찬가지예요. 게임주나 엔터주에도 재무제표로만 본다면 적자 기업들은 다 걸러야 되고 또는 퍼가 뭐 50 이상, 100 이상 다 걸러야겠죠.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다 커버린 회사밖에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저는 재무제표만 보는 게 아니고 차트도 보니까 차트적으로 주가가 적어도 1년, 2년 상승을 했다면 앞으로 좀 더 상승하겠네. 근데 이게 차트를 보는 게 말이 되냐. 어차피 기업은 실적이 있어야지. 근데 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적이 없는 기업들이 주가가 높은 경우는 꽤 있어요. 특히 성장산업 쪽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예는 테슬라를 들면 되겠죠. 테슬라는 지금은 흑자전환을 했지만 불과 1, 2년 전까지만 해도 매번 리포트에 나왔던 회사예요. 이 적자 기업이 이렇게 시가총액이 커도 된다고? 근데 지금 시가총액이 그때보다 공이 하나 더 붙었을 거예요. 그 얘기는 적자는 무조건 안 되라는 생각은 버리셔야죠. 그러면 적자 기업은 그 다음은 뭘 보면 되는데 주가를 보면 돼요. 테슬라가 바닥에서 하루아침에 100배가 난 게 아니거든요. 턱걸이를 한 개를 해야지 10개도 하고 20개를 하는 것처럼 주가라는 거는 만 원에서 출발해서 100만 원을 가려면 만 원이 2만 원도 되고 4만 원도 되고 5만 원도 되고 해서 100만 원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재무제표상으로는 가치가 없지만 주가가 매년 적어도 3년 이상 주가가 올랐다면 다른 무슨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제약바이오, 엔터, 게임 이런 쪽에 특히 그런 종목들이 많아요. 그러면 분석을 해야죠. 아직 실적은 없지만 뭔가 기술력이 있구나. 또 그 기술력이 가시화되고 있구나. 뭐 이런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 시점이 올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제 매수 들어가면 되죠. 아직은 재무제표에 반영이 안 됐지만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고 또 찾아보면 재료 가치도 있는 그런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삼박자에서 이제 재무제표랑 차트랑 재료를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서 이제 재무제표는 때에 따라서 조금 무시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 될까요, 그러면? 그렇죠. 아무래도 반영이 안 돼 있으니까 그게.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우리가 이제 뭐 기업을 아예 시작 기업의 단계를 지나면 신생 기업의 단계를 지나면 성장 기업 그다음 이제 성숙 기업이 있는데 재무제표가 플러스가 나고 뭐 퍼가 뭐 5, 10 이렇게 안정적인 회사들은 대부분 성숙 기업이죠. 그렇죠. 성숙 기업 이전 단계에서 투자를 하기 위해선 재무제표만 봐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재무제표도 보지만 재무제표는 좀 약한 것 같은데 왜 주가가 계속 올라가지라는 것도 좀 의심의 눈초리를 갖고 그러다 진짜 거품인 종목도 있고 작전인 종목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 약간 진흙 속에서 뭐 진주를 찾는 느낌? 재무제표 안 좋은데 올라갔어? 이게 작전일까? 아니면 실제 기술력일까? 뭐 이런 걸 좀 재료로서 찾아 나가야죠. 네. 그러나 이제 그 작업은 아무래도 좀 난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왠지 삼박자를 추천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면 재무제표도 좋고 이제 재료도 있고 차트가 있는 기업이 아무래도 초보자한테 초중급자한테는 아무래도 좀 접근하기가 좀 쉽지 않을까요, 그래도?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그 재무제표 쪽으로 가서 이제 제가 여기 보니까 이제 스크리너를 이제 만드셨더라고요. 이제 그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성장률 그리고 이제 퍼 PBR 보시고 영업이익률 부채 비율 요거 보시던데 혹시 네네. 이거 말고 이제 좀 중요시 여기는 지표가 혹시 있으신가요? 사실은 이제 저는 뭐 직업으로서 세무사이고 회계 공부가 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스크리닝 할 때 지표들은 어차피 뭐 공부하신 분은 다 알겠지만 성장성 지표
안정성 지표, 수익성 지표. 네. 이 세 가지에서 대표적인 거 한두 개 넣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시장 지표가 뭐 PER이나 PBR이나 PSR이나 넣으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에서 스크리닝 할 때는 결국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이유는 스크리닝 이유가 더 중요한데요. 스크리닝에서 예를 들어 뭐 10개가 나왔다, 20개가 나왔다. 그 다음에 지표로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계적 과목들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다트 사이트를 열고 재무제표를 보셔야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손익계산서의 수익과 현금흐름표에서의 영업활동에 의한 현금흐름의 관계를 좀 중요하게 생각해서 순이익과 영업활동에 의한 현금흐름이 비슷하게 흘러가는지. 네. 근데 이게 완전 다른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순이익은 굉장히 큰 이익이 나고 있는데 영업활동에 의한 현금흐름은 유입이 아니고 유출, 즉 마이너스 현금흐름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당연히 피해야죠. 그래서 그렇죠. 퀄리티가 낮은 수익이죠, 그게. 그렇죠. 네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스크리닝은 어찌 보면 단순 수치를 넣고 그 다음에 좀 더 깊은 분석은 실제 재무제표를 보면서 하는 게 더 훨씬 좀 이게 좀 더 확실하네. 둘 중에 뭘 살까 했을 땐 재무제표를 반드시 열어보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차트와 재료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솔직히 말해서 저는 차트 같은 거 잘 못 보거든요. 근데 네, 그러면은 이 차트를 볼 때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냥 2000개 종목을 3주씩 다 한번 봐라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네. 네, 물론 이제 저도 그렇게 할 수 있긴 하지만 무엇을 봐야 되나요? 일단 저는 차트 공부의 핵심은 예를 들어 재무제표를 공부함에 있어서 핵심은 저는 대차대조표에 있는 이 자산 또는 손익계산서에 있는 이익, 이 두 가지라고 보거든요. 자산과 이익. 네. 이 회사가 지금 당장 껍데기만 안 되니까 자산이 있는지 또는 이 회사가 1년 동안 얼마나 버는지. 그래서 저는 재무제표의 핵심은 자산과 이익이라고 보는데요. 마찬가지로 똑같은 논리로 차트 공부에서 핵심은 추세와 변곡이에요. 네. 여기서 말하는 추세는 이 종목이 지금 올라가고 있니? 또는 떨어지고 있니? 간단합니다. 주식은 둘 중에 하나예요. 올라가는 주식, 떨어지는 주식. 여기서 하나를 더 넣는다면 비추세가 있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반복하는 거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추세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세 가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상승 추세, 하락 추세, 비추세. 근데 추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이제 변곡이에요. 변곡은 뭐냐면 그 방향,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힘이 있단 말이죠. 상승 추세는 작년부터 오늘까지 계속 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까지도 오를 수 있겠죠. 근데 언젠가는 끝날 텐데 그 끝나는 점이 바로 변곡점입니다. 그러면 차트 공부하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바닥에서 사서 꼭지에서 팔고 싶어 하잖아요. 그럼 하락 추세의 마지막 변곡점, 상승으로 올라가는 데서 사서 상승 추세의 마지막 변곡점, 하락으로 떨어지는 그 지점에 팔면 우리는 모두 100억이 아니라 진짜 100조 부자가 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 주변에 차트 공부해서 100조 부자 된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그럼 이게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네. 많이도 아니고 100조는 아마 없을 거예요. 100조 없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수백억은 있습니다. 차트만 공부하시는 그렇죠. 분들 네. 중에도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차트로 트레이딩을 하는데 트레이더 중에는 뭐 수백억 버신 분들 많이 있으니까. 근데 네, 맞아요. 중요한 건 제가 말씀드리지만 더 큰 돈을 벌 수 있어요. 변곡을 한다면. 근데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게 변곡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식 경험에 바닥에서 사서 꼭지에서 팔라는 경험은 없는데 뭐가 있냐면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 팔으라는 말이 있는 거죠. 네. 그럼 바닥은 모르지만 지나고 나니까 바닥보다는 좀 올라와 있어. 또는 꼭지는 모르지만 좀 지나고 나니까 꼭지에서 좀 떨어져 있네. 이 개념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상승 추세의 종목을 사면 돼요. 상승 추세의 종목을 사서 그게 무릎이면 좋겠죠. 그래서 꼭지 치는 걸 보고 떨어지는 어깨에서 팔면 돼요. 이게 차트 공부 핵심입니다. 그러면 차트 공부를 할 때 그럼 추세는 어떻게 하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3초 말씀하셨는데요. 차트가 열어보면 사실 보이거든요. 열어놓으면 올라가는 차트네? 그게 상승 추세. 뭐 떨어지는 차트네? 하락 추세. 그래서 3초에 한 번씩 보면서 이 종목 상승 추세, 상승 추세, 상승 추세를 먼저 체크를 해놓고 이들 중에서 너무 바닥 대비 많이 오른 건 좀 불안하겠죠. 또는 반대로 오르락 내리락만 하는 건 좀 불안하겠죠. 그래서 천천히 뭐 이렇게 오르는 종목이 좀 안정적일 수도 있고 그래서 차트 공부 핵심 어쨌든 상승 추세를 확인하고 변곡점을 정확히는 알지 못하더라도 좀 지나서 천정 찍었네? 이제 좀 팔아야 되나? 뭐 이런 거를 매매 타이밍을 잡는 게 어찌 보면 차트 공부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요약을 하면은 이제 그 가격이 할 수 있는 거는 상승, 횡보 그리고 하락이 있는데 당연히 우리는 상승하는 종목을 잡고 싶고요. 이제 그거를 추세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추세를 보고 변곡점을 알면 딱 좋은데 변곡점은 사실상 알기가 굉장히 불가능하고 추세는 우리 눈에 보이니까 따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 맞습니다.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기 그 손박자에 보면은 신고가에서 1년 지나지 않은 종목, 30% 이상 조정 안 받은 종목, 52주 신고가 경신기업
방법, 월봉상 20월 지키기, 일봉상 정배열, 뭐 이렇게 이제 이런 게 좋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모든 게 다 포함되는 주식을 사시는 거는 아니죠, 그죠? 그렇죠. 어떠신가요? 방금 네. 말씀하신 것 중에 대치되는 조건들이 있죠. 신고가를 쳤는데 52주 신고가와 역사적 신고가가 완전 다른 개념이고, 또는 뭐 눌림목을 줄 수 없죠. 신고가를 쳤으니까. 그래서 저기 아까 말씀하신 건 어떤 조건들이냐면, 이제 제가 성장주를 찾을 때 두 가지로 찾는 방법이 있어요. 아예 증권사 리포트나 또는 신문이나 이런 걸 보면서 성장 산업을 찾고, 그 성장 산업의 탑픽들, 뭐 예를 들어 내가 전기차 산업이 성장 산업이라 생각한다면 그 안에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가 성장주라고 믿고 사는 거죠. 이건 이제 재료적인 측면이고요. 반대로 이제 재무제표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뭐 퀀트 투자의 대가시니까 뭐 5년 동안 매출이 계속 증가한, 또는 5년 동안 이익이 증가한 종목을 스크린을 하면 나오겠죠. 그게 성장주겠죠. 5년 동안 매년 매출액이 증가했고 매년 이익이 증가했으면 그게 성장주죠. 왜? 성장주라는 건 과거보다 오늘, 오늘보다 미래, 기업 가치가 올라가는 기업이니까. 그럼 재무제표 접근으로는 그렇게 성장주를 찾을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찾기가 쉽진 않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차트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딱 보면 나와요. 딱 보면 나오는데 5년 전보다 오늘 역사적 신고가를 쳤다면 그 종목은 적어도 오늘까지는 계속 성장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역사적 신고가는 성장주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또는 신고가를 친 지 아직 한 1년은 안 됐는데, 한 몇 달 됐는데 눌림목 조정을 주면서 조정을 받고 있어요. 그럼 이 종목은 아직도 성장주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면 매일매일 올라가는 종목은 없으니까. 예를 들어 삼성전자. 삼성전자 성장주가 아니라고 말할 사람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근데 삼성전자 지금 작년 1월에 9만 8천 원 정도 찍고 지금 오늘 7만 원 간신히 지켰거든요. 아, 찍었군요. 네. 네. 떨어졌다가. 네. 네. 6만 9천 8백 원인가 뭐 얼마 찍고 다시 7만 100 원으로 마감했는데, 그러면 9만 원에서 7만 원으로 1년 동안 빠졌으니까 삼성전자는 이제 쇠퇴주야, 성장하지 못하는 회사야라고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왜? 20년, 30년 동안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1년 정도는 조정받을 수 있어. 실제로 삼성전자의 연봉을 보면, 연봉은 삼성전자 직원들 연봉이 아니고 차트상으로 일봉, 네. 일봉, 주봉, 월봉, 연봉을 보면 삼성전자가 한 20, 30년 동안 정말 그쵸, 매년 동. 오른 건 아니고 네, 조정의 시기가 있었는데요. 짧게는 1년 조정받았던 적도 있고 길게는 3년까지 조정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30년 동안 성장했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성장주가 조정을 받는 시기가 분명히 있으니까, 그래서 신고가 종목도 좋고, 또는 뭐 조정을 한 1년 받았지만 반토막 이상 나지 않고 한 20, 30% 조정받는 건 아직도 성장하고 있나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차트적으로는 신고가 또는 뭐 신고가 찍은 지 뭐 아직 얼마 안 됐지만 조정받고 있는 종목, 이렇게 접근을 해드린 거고, 뭐 재료적으로는 증권사 리포트에서 성장산업이라고 막 해주는데 거기에서의 탑픽 종목들은 성장주구나, 또는 재무제표적으로는 적어도 3년, 5년, 10년 동안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올라오고 있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래에 올라갈지 아무도 모르죠. 근데 과거부터 오늘까지 영업이익과 단기손익이 올랐다면 앞으로도 오를 거야라는 가정을 하고 매수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다시 또 요약을 해보면은 이제 성장주를 찾는 방법이 세 개가 있는 것 같네요. 재무제표 봐가지고 매출, 영업이, 순이 팡팡 오르는 기업들이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차트, 특히 뭐 월봉, 연봉 이런 거 봐가지고 가격이 오르는 기업이 있을 거고, 세 번째는 재료, 그러니까 애널리스트 리포트 같은 걸 봐서 찾을 수 있는 거고요. 물론 여기서 가장 좋은 기업은 세 개가 다 있는 기업이 좋은 기회를 할 텐데, 근데 그 중에서 예를 들면 한 개가 좀 이제 떨어진다 하더라도 성장주가 아닌 건 아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거네요. 네. 네. 그러니까 뭐 펀더멘탈 필터링을 하고 차트 분석을 하고 뭐 이런 거는 꼭 아니고, 근데 뭐 예를 들면은 차트를 보셔가지고 얘가 성장주처럼 보인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후에 그럼 보통 재료랑 펀더멘탈을 분석을 하시겠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또는 반대로 펀더멘탈 스크리닝을 해가지고 뭐 A라는 기업이 나왔다 하면은 얘 매출이 계속 오르네 하면은 그때 이제 차트랑 재료를 보셔가지고 선박사 분석을 끝나시겠네요. 그렇게 하시겠네요. 네네. 또는 애널리스트 리포트에서 이런 게 있었어 하면은 그때 이제 차트를 보시고 재무제표를 또 보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러면은 그 재료 쪽은 이제 말씀하신 게 그 애널리스트 리포트 그리고 토픽, 특히 이제 커지는 산업 위주로 많이 보신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그거 말고도 최근에 또는 어제 가장 많이 오른 또는 이번 달에 가장 많이 오른 기업들도 이제 유심히 보신다고 하셨어요. 네. 네. 그건 이제 무슨 뜻이냐면 결국은 우리는 재무제표는 명확히 있는 거예요. 한 기업당 재무제표 하나가 있죠. 뭐 연간 보고서 하나, 또는 뭐 10년 동안 10개가 있는 거죠. 또는 차트도 삼성전자 차트 딱 치면 하나예요. 어느 HTS로 찍던. 근데 재료는 그렇지 않아요. 재료는 전자공시 시스템 또는 리포트 또는 경제신문이나 방송에서 나오는 이런 재료들이 하루에 수천 개가 있어요.
수천 개는 정말 24시간을 봐도 못 봅니다. 그럼 이제 봐야 될 재료만 봐야죠. 그걸 어떻게 아냐는 거죠. 모르죠. 2천 개를 다 본 다음에 이 중에 이게 중요했는지 안 보고서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알 수 없죠. 알 수 네.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역으로 생각한 거죠. 과연 그러면 나한테 중요한 재료는 뭘까? 제가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죠. 주식 투자를 왜 할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만 원에 사서 2만 원에 팔기 위해서 해요. 돈벌기 위한 거죠. 네. 역으로 그럼 만 원에서 13,000원이 간 30%가 오른 또는 하루에 30%가 오른 종목의 재료를 찾으면 아 이런 재료가 나오면 30%가 오르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재료가 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재무제표 베이스로만 하시는 분들은 저도 뭐 당연히 세무사니까 회계학적 지식이 있으니까 설명을 드리면 우상증자, 액면분할 이런 것들은 기업가치에 전혀 영향이 없다는 거 알고 있어요. 저도 알고 있고. 근데 저처럼 재료 분석을 해본 분들은 우상증자 나오면 주가 올라간다라고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 상한가 분석을 매일매일 하고 상승률 10% 이상 분석을 매일매일 하면 어떤 날 딱 봤더니 이 종목이 왜 올랐지 하고 검색해봤더니 우상증자 한 주당 두 주 배정 200% 우상증자 결정 상한가 갑니다. 갈 때도 있고 뭐 10% 오를 때도 있고 못 갈 때도 있는데 평균적으로는 아무 논리가 없는데요. 그죠? 네. 평균적으로는 네. 한 10% 이상 가요. 그러면 재료 분석만 하는 사람도 아 무상증자는 호재구나. 재료 분석을 하는 사람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또 이런 거죠. 아, 전쟁이 나면 방산주가 움직인데 또는 고유가면 이런 애들이 움직여라는 건 재료 분석 안 하는 사람도 모르죠. 근데 네. 요즘 최근 한 일주일 동안 상승률 뭐 한 30일을 매일 보다 보면 고유가 관련주들이 다 오르는 거죠. 뭐 한국석유다 뭐다 뭐 이런 고유가 관련주들 또는 곡물 관련주들 뭐 미래생명자원 뭐 아니면 오늘도 뭐 신성홀딩스랑 이런 뭐 간장 만드는 회사들 오른 이유가 그런 재료 때문에 지금 오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아 전쟁이 나면 그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이런 재료에 의해서 유가가 오르는구나 곡물가가 오르는구나 그러면 그 관련주들이 오르는구나 이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적어도 하루에 2천 개 이상 나오는 모든 재료를 보지 않더라도 오르는 종목의 재료만 보면 앞으로는 대처할 수 있죠. 아, 이 재료가 나오면 주가 오르니까 사면 돼. 이게 이제 데이터화 되는 거예요. 재료 공부를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차이는 재료 공부 안 한 분들은 상승률 상위 한 30개 보여주면 뭐 이런 쓰레기 종목들이 올랐어 이런 판단을 되게 많이 해요. 왜냐하면 재무제표 보면 네, 다 네. 적자 기업이거든요. 그 네. 적자 기업인데 왜 올라라고 판단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루 상승률 10% 오르는 건 재무제표 때문에 오르는 건 한 종목도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재무제표 때문에 오른다는 얘기는 적어도 3개월, 6개월, 1년, 2년 동안 오르는 거지 오늘 하루는 재무제표에 의한 영향이 아니고 재료에 의한 영향이 가장 크고 그래서 단기 매매자는 적어도 상승률 상위 종목들의 재료를 보면서 아 이런 재료가 나올 때 이렇게 오르는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좀 롱텀으로 길게 말씀도 드릴 수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하루의 상승률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1년의 상승률도 있고요. 2년의 상승률도 있어요. 그럼 1년의 상승률로 보자? 그러면 이건 뭐 하루아침에 오른 건 아닌데 1년 동안 오른 게 딱 봤더니 전기차 관련주들이 막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럼 아 전기차 관련 호재가 있는 종목들은 요즘에 오르는구나. 그럼 나도 전기차 관련 재료가 있는 종목들을 찾아서 사야겠다. 이게 이제 재료 분석의 핵심입니다. 오른 종목의 재료를 분석해서 비슷한 재료를 갖고 있는 종목을 찾아내는 거죠. 이게 사실 다가 아닙니다. 저희가 나머지 맞추 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